그리고 고리아 1112님 와 상상현실이다니 안경훈님 남이춘과 말 놓은 게 몇 달 된 것 같은데 지혜랑은 말 언제 놓을 거예요? 하셨고 최민재님은 그럼 이제 지혜도 베트남 티 참석하나요? 뭐 있습니다. 말 언제 놓으실 거예요? 나도 됩니까? 네 그럼요. 저는 근데 누가 이제 저보다 어린 분들이 말을 놓으라고 하면 네. 저도 놓으라고 합니다. 같이 놔라. 그렇지 않고 바로 그래 그래 아, 약간 그 놓은 게 아니라 하대처럼 느껴지는 느낌인데 좋아요 예. 네 알았어 자 그리고 베텐 저희 조만간 환영 회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요 예. 환영 회식인가요 예. 그냥 회식 말고 예 당연한 거죠 제가 예. 주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매니저 다 데리고 갈게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그 MT는 매니저 출입 금지. 아 너무 예. 좋습니다. 그래야 편하게 노시더라고요. 아, 예. 매니저 함께 오면 눈치 보느라고 술도 잘 못 먹고. 그럼 매니저는 집에 가고. 예. 태우만 주시고. 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솔직히 나이 계급장 다 떼고 러블리즈 멤버 중에 이 사람이 질 건데다. 1위는 누굽니까? 서열 1위. 저 같기도 하고요, 약간. 뭐야, 갑자기 또 아까가 아니라 그러더니. 아, 저는 사실, 아까, 예. 수정이? 예인이? 네? 예인 씨. 예인이? 오, 막내 온탑? 네, 막내 온탑. 오. 막내 온탑 같아요. 약간, 로켓펀치 친구들이 있으면, 예. 로켓펀치 친구들이 요즘 많이 피곤해서, 예. 약간 되게,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회사에 가끔 오면 상피하잖아요. 그래서 예. 가끔 인사를 이렇게 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막 도망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약간 라떼는 약간 이런 거 라떼는 아 기강 잡았다. 라떼는 그리고 막 인사 같은 거 막 그 옛날에는 예. 저희가 막 음방 같은 데서 다 저희가 데뷔 초 때는 다 한 명 한 명 선배들한테 다 가서 인사를 했는데 요즘엔 안 그러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 때는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인사를 안 오지? 이거요. 누가 제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전체적으로 다 그런 편이다. 아 전체가 전체적으로 아 꼰대다. 아 좀 서운해요. 아 서운하다? 네. 아 슬슬 나오네요. 좀 아 근데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너무 5점까지는 아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주킴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키주킴님이 나이 어린 직원이 저랑 대화하다가 혼잣말 섞는데 반말인 게 거슬리면 꼰대인가요? 지금 키주킴님이 윗분인 거고 아, 네.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랑 얘기하다가 반말을 이제 섞는데 혼잣말형 반말을 섞는 거죠. 아, 네, 그랬는데 막 이렇게 와 이거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예.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난 너무 피곤한데 약간 이런 거 베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이 재밌잖아. 아 이건 대놓고 반말이구나. 이거 쌍반말인데요.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절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예. 반말할 거면 반말하고 존댓말할 거면 존댓말해. 왜왜 와. 아 저는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와 진짜 이거는 아니 저는 왜냐면 존댓말도 좋고 반말도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 지금 약간 땀이 확 났어요 예 와 아 저 같은 경우에라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선긋기 아니 저라면 야. 그래요 저라면 왜냐면 와. 불편하잖아요 자 이 말을 누구에게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동생들 동생들? 저 멤버 동생들 멤버 동생들한테 그래서 동생들이 반말하거든요 저한테 예. 그래서 동생들이 반말을 하는데 아 멤버 동생들도 또 그 존댓말 할 거면 존댓말하고 반말하면 반말할 거면 반말이라고 했는데 반말을 택했군요. 네. 그것도 네. 특이하네요. 왜냐면 예. 동생들이 원래 처음에는 존댓말을 하다가 예. 이제 좀 친해지고 막 이렇게 많이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반말이랑 막 섞어 나오더라고요. 예. 가끔 유지해 이러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반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말을 놓은 거죠. 예. 그냥 거의. 그래서 반말을 거의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존댓말하는 멤버는 없는 건가요? 제가 네 존댓말하는 경우는 거의 아예 없다. 부탁할 때 서로 부탁할 때. 부탁할 때. 네. 서로 한 살 터문이거든요. 예, 예. 멤버들끼리 그래가지고 부탁할 때만 그 존댓말. 그렇죠. 비즈니스. 네.
반말을 택했다. 네. 근데 사실 회사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 그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섬뜩하거든요. 윗분한테 나도 모르게 반존대를 슬쓱 섞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윗사람이 반말을 할 건 반말을 하고 존댓말 할 건 존댓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 땀이 쭉 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로켓펀치 네, 쉽지 않겠네요. 아 왜요? 로켓펀치 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 너무 좋아하는데? 애들이 저 제일 좋아할걸요? 보통 많은 국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후배는 날 진짜 좋아해. 날 너무 편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멤버들이 저 제일 좋아할걸요? 러블리즈 중에? 아니 진짜인데? 조만간 뭐 또 나오시게 되면 저희가 한번 너무 웃기네. 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꼭 봐야겠다. 오 무서워서 억지로 대답해야겠네. 아 왜요 왜요? 코너지기 낫다고 하신 분들 있고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